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미래 컴퍼니요. 미래 컴퍼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42,000원에 8%요.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의료기 수술로 보세요. 로봇. 네. 의료 로봇 수술. 네네.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박스권 해봐요.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이 되게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네. 우리가 의료 로봇 기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위치가 이게 좋은 게 안 좋은 거냐? 지금 들어갔을 때 괜찮은 네. 가격이냐 안 괜찮은 가격이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을 봤어요. 실적이 좋으냐? 앞으로 성장성이 있냐? 이거는 미래를 볼 때, 내가 투자해도 네. 큰 위험이 없겠다. 위험 요소가 없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네네. 실적도 네네. 괜찮고, 모멘텀이 있어. 근데 시장이라는 네. 건 뭐가 있냐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어느 가격에 오면 파는 사람이 막 있을, 아무리 좋아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가도, 사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위치를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분석을 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뭐예요? 여기 보면 꼭지라고 돼요. 쌍봉 네. 해봐요. 네네 쌍봉. 그럼 여기는? 거기는 저점인 거. 그렇죠, 맞아. 예, 잘하시네. 네네. 여기 네. 그럼 이렇게 딱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어보고, 여기 한번 그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올라가면 빠지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오면 빠지고, 여기 오면 빠지고. 또 여기 오면 빠지고 또 여기 오면 빠지죠. 제가 중간값에서 산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바로 그 네네. 얘기를 제가 도출하려고 여태까지 물어봤어요. 네네. 잘하시네. 사고 보니까 중간값이 아니 그게 중간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가지고 샀는데 딱 지켜봐야죠. 예.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가 되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위로 치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손절할 거냐, 손절하지 않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네네네. 그래서 고민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더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팔 거냐. 근데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네.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펀드멘탈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의료 수술 네. 로봇이라든지 실적도 네네.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가 네네.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얘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장 때문에. 그쵸, 오케이. 시장으로 네네. 빠졌는데 우리가 볼 때, 야,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거래가 터져요. 네네네. 막 팔라고 막, 야, 이 회사가 네네. 문제가 있어. 너 나도 팔라고 네네. 막, 그러면 거래가 네네.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네. 그러면 도망간 거잖아. 네. 근데 어때요?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매집을 해놓은 사람들이 이게 기관이 됐든 네네. 외국이 됐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급할 필요 없는 거잖아. 시장 빠져도 빠졌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 자리는 저점이야. 갖고 갈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지금 잘 봐봐요. 잘 또 하나 생각 보자. 지금 네. 이 시장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 높아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빠질 확률이요. 근데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이제 같이 본 거야. 굳이 내가 현금 있다면 좀 더 빠지면 어차피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나 그때 사면 돼. 그것도 올라갈 때 시장이 좀 좋아서 올라감이 보일 때 그때서 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딱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네, 제가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오랫동안 이게 시장을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고 경험을 쌓은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내 걸로 만들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 종목을 풀이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습득을 그냥 제가 주입식으로 주면 안 되고요. 이제 방송 딱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보는 봐야죠.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내 걸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걸로 만들면 나중에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날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